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노시스입니다. 공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핸들을 돌리지 않고도 아주 편하게 재료들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이스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자동차의 윈도우 브러쉬만큼이나 기본적인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형태의 바이스에 도전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바이스를 만들어 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스에 사용하기 적당한 가이드 유닛을 찾았습니다. 양쪽에 베어링과 로드가 달려있고 중앙에 공압 실린더가 있는 제품입니다. 행정거리는 100mm입니다. 이 정도 폭이면 대부분의 재료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부품과 나무들을 결합하려면 꽤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멍에 맞게 볼트를 끼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수월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제품의 설계 도면을 활용하지만 저는 그냥 자로 수치를 측정합니다.
스위치는 수동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직관적으로 바이스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작하면 됩니다. 솔레노이드를 사용하면 버튼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전원선이 필요해서 복잡해집니다. 공압 실린더에 사용하는 니플은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걸 사용해야 바이스의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이동식 사다리입니다. 바퀴가 달려있지만 사람이 올라가면 고정됩니다. 이 바이스는 저의 샌딩 베이스에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샌딩 베이스의 바닥판에는 100mm 간격으로 10mm 직경의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스의 몸체에 고정핀 4개를 설치했습니다. 바이스의 앞면에 피스 구멍이 너무 많아 보이네요. 영상에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 앞부분을 잘라내고 구멍이 없는 판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실린더의 힘이 충분해서 부재를 고정하면 몸체를 들어 올릴 만큼 강력합니다.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손잡이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샌딩 베이스에 핀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압 실린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댓글을 많이 써주시면 기본적인 실린더의 사용법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